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미국 하면은 이제 뭐 살라만다라든지 뉴트 종류가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야생에 있는 살라만다와 뉴트들을 잡아서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정말 귀엽고 이쁜 발색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육을 하고 있고, 저 또한 많이 보면서 이거 한번 진짜 자연에서 한번 보고 싶다 했는데, 한국에서 분양하는 생물들을 여기에서 한번 직접 자연에 가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서식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건기였다가 비가 와서 오히려 잘 됐거든요.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살아가니까 한번 열심히 찾아볼게요. 와, 이게 있기도 있고, 근데 분위기가 정말 좋죠. 이따가 저희는 완수생인 그 친구를 찾는 게 아니라 유생을 찾을 거라서 아마 저쪽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잡을 것 같습니다. 자, 나와라. 역시 오자마자 찾기는. 왜? 살라만다 있어. 아, 진짜로? 네. 무슨 색깔이야? 검정색이. 오, 잠깐만. 여기다. 오, 오, 진짜 진짜 진짜. 오, 여여여. 자, 공개할게요. 짜라란. 오, 너무 이쁘다. 온몸에 노란색 점이랑 하얀색 점이 있는, 얘는 살라만다거든요. 우와! 방금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들치면은 나와요. 살라만다. 이렇게 들치기만 해도 살라만다 아니면 뉴트가 나옵니다. 이따 다 방생하긴 할 건데, 우선은 이따가 동정을 해보고 관찰하기 위해서 잠시만 넣어둘게요. 저쪽에는 바로 호수가 있어서 얘들이 완수생인 애들은 쪽에서 살다가 산란해서 유생들이 이렇게 기어 올라와서 이쪽에서 곤충을 잡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생태를 가진 거죠. 이야. 오! 유충 났다! 어, 루카누스! 루카누스! 큰벌레 맞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작아서. 아직 동정은 안 되나요? 네. 아, 이거 나무 부셨는데 여기 엄청 많네. 여기 1령도 나왔고요. 2령도 나왔어요. 여기가, 오, 많다. 유투 잡다가 사슴벌레 잡고 있네. 이거 부신 거는 좀 유충을 가져가는 게 얘네들을 위한 거고, 여기는 곤충 전문이라 조금만 가져가야겠다. 자, 준석이는 그 미국에서 공부를 이제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있어요? 네, 저기 밑에 있어요. 오, 와, 이게 크기가 다 일정한 거 봐서는 진짜 작은 사슴벌레 종류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막 이런 식으로. 오, 굿. 자, 무튼 이렇게 뜻밖의 수확이 있었네요. 준석이가 정말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뉴트야, 나와줘. 살라만다가 나왔는데 뉴트가 안 나온다고? 아마 오늘 말고 내일 진짜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비 오고 나서 땅속 깊숙이 숨어있던 친구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우와, 여러분들, 뭐야, 잠깐만. 참개구리야, 황소개구리야, 뭐야. 한번 잡아봐야겠다. 하이, 하이, 하이. 내 옆에 점프했어. 와. 오, 뭐야. 야, 뭐 한 마리 찾았습니다. 오, 이게 레드 백히드 살라만다였나? 와, 진짜 이쁘다, 색깔. 자, 우선 촬영하기 전에 설마 하고 그냥 올려봤거든요. 근데 우선은 한 마리 또 찾았습니다. 안녕, 잠깐만, 손에 올라와봐. 와우, 아우, 내렸어. 놓쳤다. 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봤죠, 여러분들? 아, 신기합니다. 한 번에 모아놓고 리뷰하려 했는데 어디 갔어? 자, 여기는 한 5분 정도 걸어오니까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이끼랑 낙엽이 좀 많고 잔디가 많은 느낌? 이거 왠지 느낌이 좋아요. 한번 뒤져볼까요? 으아, 자, 어휴, 어휴,
으차, 으차. 오, 빨리 찾아야 돼요. 오, 뭐가 있을지. 뭐 찾았어? 그럼, 어, 이거 레드벨. 오, 진짜? 오, 오,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아, 아까 슬라임이 작은 버전이구나. 귀여워. 아, 이런 식으로 체질이 되고 있어요. 아, 진짜 이렇게 갑툭튀로 그냥 나오거든요. 오, 여기 좋겠다. 오, 여기 있다. 어, 잡았다. 나이스. 잡았나? 잡았다, 잡았다. 지금 뭐 잡았냐면,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짜란. 오, 아, 손톱 때 봐봐. 땅 파느라 그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우선 넣어놓겠습니다. 들어가, 나이스. 자, 이곳에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갑툭튀로 이제 살라만다 종류만 나오고 제 목표종인 이스턴 유뚜가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이 있어서 또 다른 곳에 이동하고 내일 한번 이스턴 유뚜 재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뱀 있어. 오, 여러분들 지금 뱀을 찾았는데요. 와, 이거 무슨 뱀이지? 어, 독사는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도. 미국엔 콘스네이크 살아가는데 콘스네이크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뱀 종류 같거든요. 근데 귀엽긴 하다. 콘스네이크 같기도 하고. 야, 옳지, 저리 가. 옳지, 저리 가. 내 지렁이같이 움직이냐, 뱀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 누가 꾸며놓은 듯한 굉장히 생태가 오묘합니다. 이 산책길에 이렇게 습하게 있기도 나 있고 실제로 유튜들이 목욕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아니면 산란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와, 여러분들 진짜 이스턴 유튜 찾는 게 정말 어렵네요. 지금 다른 살라만드라는 찾아가지고 굉장히 좀 수월한 감이 있는데 와, 이스턴 유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여름에 왔을 때 여기에서 이스턴 유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수영도 많이 하시고. 놓쳤어? 지금 이스턴 유튜 성체를 좀 잡아보려고요. 한번 잡아보시죠. 여러분들 찾았어요. 찾았어, 찾았어. 우와, 여기 있네. 오, 야, 도망가지 마.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한번 보자, 구경해보자. 우와,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스턴 유추입니다. 와일드인데 지금 완성체급이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레드 스팟이 있어요. 이게 파이리가 나중에 이렇게 진화를 합니다. 그러면 물속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는 건데 눈이라든지 다른 체형 모든 것은 다 유생이랑 똑같이 생겼고. 와, 여기 패들, 여기 꼬리에 점도 많습니다. 야,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왔는데 여기에 성체가 있었습니다. 얘는 바로 풀어줄게요. 와, 이게 잘 보이죠, 여러분들. 와, 이게 지금 두 마리가 쟤네 교미를 하기 직전인 것 같아요. 건드리면 안 되겠구만. 어, 잡았어요? 네, 잡았어요. 오, 굿! 아, 이게 유튜저 여러분들. 아, 낮에 살라만다, 레드 살라만다는 물속에서 잡았다 놓쳤거든요? 그래서 만나기는 못했지만 굉장히 이쁜 친구인데. 자, 여기 한 마리 있는데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자, 올라가봐. 얘 손 보여요? 네. 근데 막 이렇게 막 도망가지는 않아, 애들이. 잡았어. 그래, 이렇게 귀엽죠. 여러분들 현장 특파원 챙그린 정부르 알파인 아예 이스턴 유튜를 잡다. 와, 정말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근데
가끔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붉은 애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붉은 애들이 안 보이네요 사실. 아 여기는 실제로 이제 베스라든지 늑대거북이도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왜요? 눈자리 수치. 오 맞죠 맞죠. 굉장히 귀한 녀석이구만. 아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진짜 이쁜 파이디 같은 그런 친구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금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 찾으면. 아, 자, 살라만다. 오, 레드백 키드 살라만다 발견했습니다. 야, 왜 누워 있어? 하지만 저희 이스턴 뉴트를 보러 왔죠. 어디다? 지렁이 먹고 있었나? 아, 오, 얘가 손에 올라와서도 지금 지렁이를 야무지게 먹고 있는데 이 살라만다들은 육지에서 폐업을 하면서 지렁이라든지 작은 곤충들을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살라만다를 구경하고 있는 준석훈. 갑종이 아님에도 그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자 좋아요. 오, 혹시 몰라요. 모든 것을 뒤집어 봐야 됩니다. 저희는 매번 말하지만 채집해서 관찰하는 게 목적이어가지고 여러분들 관찰 포인트 하나 줄 겁니다. 왠지 여기 있을 것 같다. 하나 둘 셋 야피. 근데 진짜 있을 것 같았는데 없구나. 자 여러분들 진짜 긴급상황. 제가 이 산책 나왔다가 이거 들어봤거든요. 와 여러분 보이세요? 진짜로 이 근처 물가가 있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와 들쳤는데 여기 이스턴 뉴트가 딱 한 마리 있었어요 여기. 와 여러분 대박. 진짜 이쁜 친구가 나왔습니다. 보이세요? 근데 아 얘가 좀 검해지고 있네. 등에 확실한 붉은 반점이 있고 얘 이스턴 뉴트 아성체 정도 되는 친구거든요. 와 우선은 그냥 산책 왔다가 잡은 거라가지고 우선은 들고 가가지고 같이 리뷰를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운이 좋았다. 와 여러분들 지금 채집된 일부 개체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지금 이스턴 뉴트 성체급이고요. 여기에 아성체급 되게 운 좋게 한 마리 발견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상당히 이쁘죠. 아 실제로 엄청 빨간데 얘는 조금 이제 성체급으로 좀 바뀌는 중인 것 같고 우선은 뉴트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다가 산란을 해서 유생 단계를 거치고 우선 살라만다에는 육지에다가 산란을 하는데 이제 우기에 우리 수위가 차면서 그 친구들이 부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 무튼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사실 이렇게 찾는 게 막 그렇게 힘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찾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볼 수 있어서 너무 감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은 다 방생을 해줄게요 이제 여러분들. 아마 여기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애들이. 실제로 이렇게 채집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닥에 있는 지렁이들이나 이런 걸 먹으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에요. 와.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부터는 아마 낚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가자. 뭘지. 아이고 야야다다다다다. 가라 얘들아. 뭘지. 오 이 붉은 애는 여기 돌밑으로 방생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 완수생 색깔 변하면 그때 야 여기로 들어가. 골. 아이 골로. 나중에 봐. 옳지.